살짝 궁금하다. 네, 안녕하세요. 탈모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여성형 탈모입니다. 오늘은 남성형 탈모하고 여성 탈모는 좀 생기는 모양도 좀 많이 달라요. 그리고 여성 탈모는 젊은 나이에도 여성도 물론 탈모가 있어요. 근데 갱년기 이후에는 또더 많죠. 그래서 탈모가 진행되면 이제 빗질할 때 느끼죠. 빗질할 때 뭐 머리털이 뭐한 움큼씩 빠져나오네. 뭐 그리고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. 그리고 여성형 탈모도 정수리 부분이 좀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갱년기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그 여성 호르몬이 좀 적어지고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약간 비율이 좀 올라가요. 그러면 또 머리가 또잘 빠지죠.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은 좀 머리를 빠지는 역할에 아주 강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뭐 탈모된 부위에 뭐 바르는 약도 쓰고 뭐에 좋다는 이런저런 약들도 쓰고 막 하게 되는데,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. 요거는 발모제예요. 근데 원래 발모제는 아니고 고혈압 약으로 개발이 됐죠. 근데 고혈압 치료용으로 개발된 약인데, 이걸 쓰다 보니까 이 약을 쓰는 사람들이 털이 많이 나는 거예요. 머리털도 그렇고 온몸에 털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잘 나는 거죠. 이게 털을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네, 이런 게 밝혀졌어요. 근데 현재 고혈압 치료용으로는 좀잘안 써요. 왜냐하면 고혈압 치료용으로는 부적절하고 좀 효과도 약하고 그러는데, 털 나는 데는 또 효과가 좋아요. 그래서 이거를 발모제로 씁니다. 근데 발모제로 쓰긴 하는데 용량을 정확히 좀 작은 용량으로 조절을 해서 써야 돼요.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나오는 약은 5mg짜리예요. 한 알이. 근데 이거를 발모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 1mg 정도, 그 정도 용량을 하루에 쓰게 됩니다. 먹는 약으로요. 그리고 바르는 용으로도 나오죠. 미녹시딜을 이제 젤 형태로 만들어서 머리 두피에 이제 바르게 나오긴 하는데, 이 바르는 젤은 좀 바르고 나면 좀 끈적끈적하고 떡이 져요. 그래갖고 이걸 아침에 바르고 어디 나가서 사회생활 하려면 조금 좀 무리가 있어요. 그래서 저녁 때 주로 바르는데, 저녁 때 바르면은 또 잘 때까지 또 이거 좀 말려줘야 되고, 뭐 베개에 묻고. 그리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아침, 저녁 두 번씩은 발라줘야 되는데, 저녁 때만 바르는데 좀 힘들고, 효과가 없고. 그래서 바르는 것보다는 좀 먹는 쪽을 더 추천합니다. 물론 바르는 것도 같이 쓰시면은 좋죠. 바를 수 있죠. 그래서 여성 탈모가 갱년기 이후에 좀 심해지는데, 그래서 갱년기 이후 같으면은 그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여성한테도 쓸 수가 있어요. 써도 돼요.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을 좀 억제시켜주는 이 발모의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여성한테 부작용이 없어요, 그 나이에는. 그리고 이민옥시딜 발모제를 또 같이 씁니다. 남성도 갱년기 40, 50대 이후 노년기 탈모 같으면은 남성 호르몬 억제제 이런 거보다는 이민옥시딜이 더 효과가 좋아요. 물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민옥시딜 쪽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죠. 그리고 이민옥시딜 아주 작은 용량, 1mg 정도죠. 그보다 더 작게 쓸 수도 있어요. 근데 더 작은 용량으로 쓰기가 어려운 게, 그렇게 작은 용량으로 약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이걸 5mg짜리를 잘라서 4등분을 하면은 한 1.25mg 되죠. 근데 그렇게 5등분 하기는 또 힘들어요, 약이. 그래서 4등분해서 1.25mg 정도 쓰면은 뭐 특별한 부작용 없이 발모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. 미녹시딜을 그보다 좀센 용량, 뭐한 5mm, 2mm, 3mm, 5mm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부작용 빈도가 약간 있어요.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사실은 고혈압 약으로 안 쓰는 거거든요.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심장이 좀
질환이 있는 환자한테도 문제가 될수 있고, 심낭에 뭐, 심장 부분이 좀 부은 경우도 있고,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, 그거는 그 용량이 높을 때 얘기고요. 하루에 1mg, 1.25mg 쓰는 걸로는 거의 그 케이스를 볼 수가 없어요. 그런 부작용. 그래서 탈모 치료를 많이 하는 뭐, 제 친구들이나 뭐, 다른 선생님들 보시면은, 뭐 거의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. 단지 이 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사가 그냥 뭐 그런 약전에 보면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걸로 나오니까 부작용이 있고 또뭐 무서운 약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건 용량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외국에서 나온 그 미국에서 주로 나온 기사나 그런 내용에서도 보면 작은 용량으로 쓰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미 다 얘기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먹는 그리고 먹는 약을 계속 매일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생길 수 있고.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. 치료가 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쓰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부작용이 생기는지 아니면 효과가 어느 정도 좋은지 이거는 충분히 뭐 상담을 하고 하면은 그 부작용을 대처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젊은 남성 같으면은 주로 남성 호르몬 억제제, 아까 말씀드린 뭐 피나스테리드, 두타스테레드 이런 걸 쓰는 게 좋고요. 갱년기가 지난 이후에 남성이나 여성은 뭐 미녹시딜을 좀 고려합니다. 물론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. 한 가지만 쓸 수도 있고. 그리고 이제 두피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샴푸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?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피에 뭐 어떤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피부병이. 뭐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들도 있고. 그런 게 있는 경우에도 또안 좋을 수 있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잡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